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마침내 서울대학교에서 파면되는 파면 결정이 이제 내려졌습니다. 참 오래 걸렸습니다. 3년 5개월 정도. 그러니까 뭐 후진장 오래 걸린 그런 내용이죠. 뭐 이번 사태를 통해서도 한국의 법조계 상황도 이해를 할 수가 있고 동시에 또 서울대라는 그런 조직에 대한 부분들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법 적용이라는 것이 한국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하고 공평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많았을 겁니다. 오늘 중앙일보 일면은 한동안 일면 톱 기사로 조민 딸이죠. 조민 딸 서울대 파면 결정에 대한 부분을 중앙일보 아주 크게 다뤘네요. 조민 장학금 600만 원이 서울대가 파면 결정을 내리는데 결정적이었다. 이런 제목을 달아가지고 서울대 징계위원회에서 조국 교수 파면 그런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아주 길게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국 1심 유죄 나오자 서울대 뒤늦게 파면 결정을 했다. 3년 5개월 만이죠. 3년 5개월 만.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 이제 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이제 총장이 아마 그것을 결절하는 모양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교수직 파면을 의결했고 조국 전 장관이 2019년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지 3년 5개월 만이다. 파면은 정직 해임보다 높은 최고 수준의 중징계로 조국 전 장관이 서울대 교수직에서 파면되면 이제 앞으로 5년간 교수 임용이 제한되고 퇴직급여의 절반이 깎인다. 조국 씨가 아마 지금 50대 말일 겁니다. 한 5년 정도가 되면은 이제 정년이 되는 나이이기 때문에 지금 또 이제 정치권에 이제 총선에 출마설들이 이렇게 요란하게 나오기 때문에 본인이 인터뷰나 이런 걸 통해서 명백하게 밝힌 적이 있기 때문에 그냥 지금 기사 수준입니다. 서울대 교원 징계 규정에 따르면 징계위는 징계 의결서를 총장에게 통고해야 되고 총장은 15일 이내에 징계 처분을 하게 된다. 이렇게 하더라도 이제 조국 전 장관을 이렇게 후원하는 그런 변호인 측에서는 강력히 이제 반발하고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끌고 가려고 하겠죠. 조국 전 장관의 변호인은 선급하고 과도한 조치고 기본적 권리를 지키고 전직 고위공직자로서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즉각 불법에서 이 결정의 부당함을 다툴 것이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그런 혐의가 여러 건이죠. 그런데 참 무죄 판결도 많이 내려졌습니다. 판사들이 뭐 어련히 알아서 했겠나 싶지만 그 이 문제를 관심 있게 다루어왔고 지켜본 사람은 납득할 수 없는 부분들도 많은 거죠. 일단 유죄가 된 것은 아들 관련해서 고3 출결사항 허위 인정, 온라인 시험 도움 뭐 이런 것은 여러 가지 디지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대화 목록들이 다 확보됐기 때문에 빠져나가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서울대 의전은 공문서 위조가 유죄가 됐고 부산대 의전은 장학금 청탁금지법 위반이 유죄가 됐고 유죄수 감찰 방해가 유죄가 됐네요. 여러 건이네요. 조국 전 장관을 뭐 이해하려고도 노력하죠.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그냥 적당한 선에서 그냥 사퇴를 했으면은 뭐 이 정도까지 오지 않고 또 정치적으로 재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었을 건데 그때 내린 판단 때문에 뭐 이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한 3년 전에 내린 판단이기 때문에 되돌릴 수가 없는 것이고 그 아이들도 뭐 많은 피해를 이제 입게 됐는데 조국 씨나 뭐 전하 간에 다 자식을 키우는 그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자식을 키우는 입장이고 자식이 잘 되기를 뭐
바라고 조국 씨하고 저하고 이제 같은 부산에서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고등학교를 나오고 한 3년이나 4년 정도 미칠 겁니다. 조국 씨한테 두 번 정도 고발을 당했고 예. 어떻든 간에 뭐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도 판사들이 이런 판결을 내렸지만 아들, 딸을 입학시키기 위해서 무리수를 둔 거는 제가 아버지 입장에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거는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라든지 선악관이라 이런 걸 미뤄보게 되면은 그렇게 이제 공문서를 위조하거나 허위사실을 만들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죠. 예, 법적으로도 옳지 않고 도덕적으로도 이제 우리가 자식을 낳지 않고 그냥 살았으면은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다 아이들을 키웠고 또 아이들이 대학교나 이런 데 뭐 입학하거나 이런 거를 다 겪었지 않습니까? 겪었기 때문에 그 넘지 말아야 될 선 같은 게 분명히 있는 거죠. 돈을 수수하거나 또 불법적으로 허위 사실을 뭐죠? 예, 그렇게 위조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갖고 있는 가치관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 아무리 상위 목표가 좋은 학교를 입학시켜야 된다 이런 것이 앞서더라도 그런 것은 한 인간으로서 아버지로서도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힘든 부분들인 거죠. 그런데 예. 어떻든 간에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법정에서 일부가 이제 받아들여져 가지고 결국은 이번에 이제 서울대 파면 결정이 이렇게 내려진 모양입니다. 이 사건이 참 크기 때문에 중앙일보가 여러분들 이렇게 일면 톱으로도 다루고 또 동시에 사설에도 또 다뤘네요. 이 조선일보도 사설에 아마 다룬 것 같습니다. 파면된 서울대 조국 교수 정치가 아닌 반성의 시간대라 이렇게 쓴 거네요. 보통 사람 같으면 좀 미안해하고 설령 자기가 잘못된 게 없더라도 예, 뭐 많은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치거나 그렇게 했으면 좀 뭐 유감 정도 이렇게 피력하고 조금 자세를 숙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아주 특별한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인물인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 이제 이 중앙일보의 사설의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보통 국민들이 지금 조국 씨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런 다소의 그런 뭐 유감스러운 점에 대한 부분을 잘 정리해놨네요. 여전히 그는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다. 뭐 딸도 이렇게 나와서 활동하는 걸 보게 되면 뭐 박해받는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다음은 조국 전 장관이 지금 해야 될 일은 이제라도 국민 앞에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사죄를 구하지 않았는데 뭐 사죄를 할 그런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러나 글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옳은 것을 계속 주장해야 되니까 교수직 파면으로 일단락됐지만 앞으로 2심 3심까지 지리한 법정 싸움은 계속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없다. 조국 사태의 진실을 알리는 수많은 팩트의 조각들이 모자이크처럼 온 국민의 의식 속에 그려져 있기 때문이다. 진실은 결국 승리한다. 1년도 남지 않은 총선까지 조국의 시간이 어떻게 흘러갈지 많은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조국 씨가 아마 이제 강남에 살지 않고 지금 한 보도를 보니까 관악구에 산다 뭐 이렇게 보도가 나왔대요. 이제 관악구는 기본적으로 선거에서 가장 손을 많이 대는 지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 4.15 총선의 선거 데이터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해보게 되면 관악구가 한 다른 선거구와 함께 서울의 49개의 선거구 가운데서도 가장 그 조작값이 높은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45% 100장당 45장을 가져다가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더한 그런 지역 가운데 하나고 며칠 전에 제야 전문가가 4.15 총선 관련 정당 투표 비례대표에서도 관악구 사례가 분석이 됐죠. 미래한국당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40장 40%를 더불어 시민당에게 옮기는 그런
득표수 증감 작업, 사전투표 조작이 행해졌던 지역이죠. 40%.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열린민주당을 돕기 위해서 국민의당과 기독통일당과 새벽당이 각각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50장을 옮긴 지역이 관악구죠. 관악구가 특별하게 대선에서도 그렇고 다른 지방선거에서도 관악구가 비교적 다른 선거구에 비해서 조금 이 득표수 증감 규모가 큰 지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마 지역 특성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 지역에 산다고 그러네요. 4.15 총선 뭐 나오면 또 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현재와 같은 그런 선거 제도 하에서는. 자, 여러분 광고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4.15 총선 비례대표에 관한 그런 테이블을 하나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이것은 지난 4월 초순에 나온 도둑놈들 사건 2020년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입니다. 이거는 지역구를 집중적으로 해부한 책입니다. 공정선거가 어떻게 훼손됐는가 그리고 또 계속해서 여러분들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이 도둑놈들 시리즈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해부한 시리즈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공정선거를 회복하고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정상화시키는 데는 기여하신다 생각하시고 이 책을 주변에 많이 확산시키는 데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사건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